100살 노인이 슬리퍼 차림으로 양로원 창문을 넘어서 탈출합니다. 노인은 돈가방을 손에 넣었다가 갱단에게 쫓기게 되죠. 천만부가 팔려서 영화로도 나온 스웨덴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이렇게 100살 노인의 모험을 유쾌한 허풍으로 풀어냅니다. 영화에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라 부러운 낙 손사학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몇 살이 넘어야 노인인지를 물었습니다. 60%가 70살 이상이라고 답했고 75 이상이 15%, 80 이상도 12%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를 노인이라고 했다간 눈총을 맞는 세상이 온 겁니다.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여야 4당 대표 선출이 마무리되자 우리 언론이 일제히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정치 무대 전면에 섰던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겠죠.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인 4당 대표들에겐 당연히 달갑지 않은 호칭일 겁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나이로 판단하지 말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세대교체라고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개혁 의지를 실천해서 올드보이가 아닌 골드보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나아가 대선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대표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세대를 키울 의지도 체제도 없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40살 미만 의원은 딱 3명, 그나마 지역구는 단 1명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 노동당은 41살에 블레어를 내세워 1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고 보수당은 39살 이 캐머런을 당수로 내세워 집권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유럽엔 30, 40대 국가 지도자가 잇따라 등장해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변화에 목말라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미래가 안 보인다며 답답해하는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이제 남의 얘기처럼 흘려들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9월 3일 앵커의 시선은 고인물 한국 정치였습니다.